있습니다. 우리 방지수 마을 회관에서 동네 막내 효과를 찾은 일이 아주 신나고 세밀하게 소청을 다 주는 것을 보시고 자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화반자 박수! 나오세요.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아침에 화면 제일 먼저 생각나네. 사랑은 좋은 친구야. 다시 1, 2, 3. 비간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일 거야. 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도약 같은 친구야. 까지 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어르신. 1, 2, 3, 4 보약 같은 친 같이 가세.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수. 오예.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이분이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들께 멋진 분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서 박수 한번 드려야죠. 네. 자, 누구냐? 바로 마아송이라는 가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박수 크게 주세요. 자, 마아송 가수. 네. 생긴 것 같다고 해도 아주 귀여운. 네, 우리 마아송 가수 오늘 또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그 나훈아 선배님 노래죠. 네, 산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훈아의 산에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신나시면 네. 나와서 댄스 주시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온다. 자, 템포 하나. 네, 나온다. 박수! 박수! 네! 야, 마아송! 렛츠 고! 렛츠 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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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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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잘한다.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산에 닿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다른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신난다. 물론 너도 믿었다. 예? 어르신들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사랑의 콘센트에서 영탁이 형이라. 아 기분 나죠? 예. 오케이 하시구나. 네, 항상 박수. 앞으로 정말 유망한 래퍼를 한 분 오셨습니다. 바로 가수 김현진 씨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하, 젊어요. 네, 아주 김인근이 음악 틀었습니다. 나 박수. Let's go. 예, 이렇게. 이렇게. 박수.
술 뿌린 캐스병이지 알아본 것 뿐이지 이제부터까지 잤다가 또 오래쯤이면 살짝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도 사랑은 중요한데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난 너만 기다리니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없는 너만 불켰다는 냄새 여러분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원어서 힘이 펄펄펄 나보고 싶은 그대 얼굴 저 붉은 노을을 닮아 더 슬퍼지는 걸 베비 베비 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함께할 추억 잊지 말아줘요 널 불러준다면 언제나 도망가볼게요 다 같이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에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 없는 너만 불게 타는데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이제 볼 수 없겠지만 현인가요제로 들어갔어요. 네, 현인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던 정말 넘버원 1등했던 배띠오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1등으로 대상도 타고 사랑이 왔어요라는 곡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가수 문초희 씨를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문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먼저 얘기하죠? 야 우리 열심히 했는데. 바지 이뻐요? 많이 이쁘게 봐주세요. 자 음악 갈게요. 손만희 선생님 다들 아시죠? 같이 합니다. 다들 손만희로 박수. 박수. 자, 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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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뭐 이런 기회도 없고 또 코로나가 그 와서 너무 한 몇 년을 뭐 활동도 못 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마을에서 그런 게 너무너무 환영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줄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도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분들한테 대해주는 그 몸짓과 웃음이 더욱 좋았습니다. 예,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먼데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아무런 뭐 대답도 대접도 해드린 것도 없고 좀 그런데 그래서 너무 좋았고 즐거웠어요. 그제도 망치 말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야 이장님 여기 지금 어디로 지금 저희들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주택이 좀 노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별로 들어가시라고요. 여기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 보시다시피 좀 버림하지만 우리 아주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야 근데 문이 이장님 여기 문이 바람이 겨울이 느껴지네. 저쪽에 보는 집에 거미 가서 비가 새요. 비가? 방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비가 엄청 왔었는데 그렇죠. 비가 많으세요. 방에 가면 방에 물이
자국이 많이 나오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아.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예, 예. 바깥도 보시고. 그렇죠. 근데 손 쉬운 거. 야, 쉬워서. 어머니, 어머니 두 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시네. 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에서 왔어요. 예. 가수. 예쁜 가수. 노래 잘하는 가수. 여기 가수. 예, 이장 우리 이장님 소개해갖고 왔습니다. 아, 이장님 인기가 거의 뭐 아이돌급이시네. 누구인데? 손 안 놓으셔. 너무 좋아하셔. 너무 좋아하셔. 이장님은 자주 뵙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와서 안부를 묻고 잘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방문해야 되니까.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이장님 두 분이 그러면 거의 자매신가요? 아니 어떻게 두 분 사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사돈지간. 아, 사돈지간. 사돈지간이야? 오! 진짜 반동가 그거. 오! 나이 가까죠? 저희 가수 엄마이고. 오! 아들. 아들 엄마. 아들 엄마가. 와. 여기 헐리우드인가요? 연습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요, 죄송한데, 우리 그는 어머님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반동갑이고. 동갑이? 안동갑인데. 동갑이신데? 몇 살이신가? 몇 학년 몇 반이신가? 몇 학년 몇 번이지? 아들이 아니 몇 학년 몇 아들이 번이지? 연세가 연세가 올해 90 올해 말고도 90 98입니다. 98 98 야, 두 번 합치면 거의 200살이 가까우시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야. 야, 근데 이렇게 정정하셔요? 정정하세요. 나는 깜짝하세요. 근데 어머니, 근데 여기가 어려워, 조금 맞아요. 저희가 그 뭐 수리를 좀 해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혹시라도? 어디가? 뭐 이제 우리가 고쳐드려야 될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장님한테. 아, 비가 샌다고. 아, 비가 샌다고, 물이. 어디? 어디 방이요? 저쪽에? 안에. 아, 안에. 아, 안에. 해서? 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오늘은 다 같이 할 수 다 같이. 다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울가요 한번 도와주자. 아하! 야! 사장님이랑 마 대표님은 나무를 좀 옮겨주시고. 나무, 나무. 나무를. 나 그 옮기는 거 자신 있죠? 나무 그 옮길 때 너무 나무를 하지 마라. 어허. 아이고야. 아하.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무를 먹는다. 그럼. 네. 그래. 우와. 그치. 자. 어, 나무 냄새 너무 좋은데요? 초기 씨 거. 한 개씩. 아오. 제 거는 어디 있어요? 떠바르는 방수제. 자, 이거. 자, 하나 올려주세요. 자, 여기 올려주세요. 초기 씨 거. 네. 올려. 네, 자, 올려주시면 돼. 끝. 자나. 이 끝이에요? 네. 너무 많이 하는데 소리 낮춰. 너무 섭섭하네요. 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눈 가리기 얘기야. 이렇게 무게도 중심을 잡으면 나무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을. 그렇지. 자, 어쨌든 그러면 저기 피스를 우리 마성이가, 네. 마성 씨가 좀 박아줘. 이게 피스를 꽂아가지고 갖다 댄 다음에 찍어요. 꽝! 그 다음에 위치 확인을 합니다. 여기가 면 잘 맞는지, 여기 면 잘 맞는지. 맞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박아요. 그럼 이제 안 흔들리겠죠? 네? 그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끝으로 박게 되면 나무가 갈라지죠? 갈라져요, 맞아요. 자, 이게 수직이 돼야 돼요. 그래, 맞아요. 수직이 돼야 돼. 이거 맞나요? 아, 조금 뭔가 삐뚠데. 잡고 찍고 살짝고.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잘한다. 아, 잘한다. 오케이. 저기 올라가지 말고 네. 옆에 그 울가위버 도와주고 여기 있자. 아,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로 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성이 이게 재능이 있네. 잘한다. 소질 있다. 왜냐면 이게 못하는 사람들은 확 박아버려요. 아. 그럼 너무 들어가거든요. 아, 그럼 안 됩니다. 마성아, 서울 가지 말고 네. 이게 해가지고 같이 돈 벌어. 내가 볼 때는 딱 적성이 맞네. 자, 그다음에 옆으로. 그래. 아, 이제는 내가 해야 돼. 사장님이. 네. 아, 네. 아, 난 사고 치겠네. 그렇지. 아, 조금 더 안 들어. 그렇지. 했는데 옮겼다, 내가.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찍고. 바짝 찍고 꾹 눌러요. 됐고. 아, 아이고. 아, 조심하세요. 벌써 낫지 못할게. 야, 역시. 허술해. 자, 그 다음에. 꼽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 야, 너 우리 제작진 대단한데? 눌러. 눌러. 오늘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동네방네 마반장. 야, 여기. 동네방네 마반장이 왔습니다. 마반장이 왔어요. 자.
아니 근데 현진님은 어떻게 래퍼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래퍼요? 원래 어렸을 때 래퍼를 잘하셨나? 아 래퍼요? 랩이 아니라 제가 진짜 개그를 개그맨으로 좀 성공한 다음에 래퍼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하면서 랩도 해야겠다 했는데 개그맨으로 그게 그 두각을 발휘하지 못해서 개그 할 때 이제 뭐라고 해야지 말장난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우리 네. 허반장님 허반장님 같이 그 랩에도 말장난이 라임이 돼요 그렇게 맨날 장난스럽게 쓰다 보니까 어 이거 나도 랩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일단 장난스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걸 시작하게 되셨네요? 네네. 그 원래는... 점은 저랑 약간 좀 비슷하다. 어떻게 원래? 저도 어렸을 때 국악을 전공하다가 국악이요? 네, 그리고 그만두고 아, 내 길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트로트 가수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되게 곱게 잘하신 것 같은데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요. 곱게 잘하진 않았어요. 말하는 사이에 그새 다 하셨네요. 그러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막혀가지고 말만 하고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만세! 박수! 야, 벤츠. 야, 제대로. 야. 자, 여기 다 앉아 보세요. 앉아 앉아 보세요. 다. 다 앉아봐. 다 앉아봐요.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자, 앉아서 다리를 듭니다. 자, 다리 드세요. 난 다리 이거. 아유, 앉아. 다리 지나. 진짜. 괜찮아요. 와, 진짜 단단하다. 단단한데 진짜. 힘들다. 뭐지? 네. 야 고생하셨네요. 응. 야. 박수. 와. 야 그거 마감제 잘했어? 잘했습니다. 강수. 네 꼼꼼하게 했습니다. 꼼꼼하게. 그래? 네. 그 안세 거기 사이사이. 제가 또 응.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게? 문꼼꼼이라고. 문꼼꼼이라고. 아주 꼼꼼하게 잘 바르고 왔다고요. 아니야. 그래. 난 둘이 많던데. 나는 둘이서 희덕거려가지고 막 하하오 하면서. 이거 일 안 하고 연애한 줄 알았어 둘이서.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불편했다고. 불편했다. 저 여기 있어요. 아, 네. 여기 있어요. 귓속말 다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 다 들리게. 불편했다고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한테 이제 앉아보시라고 해야지. 앉아보시라고요. 어머니. 천천히 아이고 좋다. 아, 되게 감사하네. 앞으로 이렇게 두 분이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네. 산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하실 거죠? 아, 너무 좋다. 예, 두 분이서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그러실 거죠? 아이고, 그럼 만탄 듣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자기도 하는데. 그늘에 갔다가 필요할 때는 옮겨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가 뭐 세는데 뭐 근간데 이런 데도 저희가 예, 다 마감해가지고 꼼꼼하게 했어요, 피 안 새게. 예, 예.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시주는 네. 게 도움인데 아, 뭉클한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우, 네. 우리 어머님들 건강하시라고 네. 한 번 더 박수 건강하세요 아 뿌듯해 고생했어 자, 허반장 빨리 어이라. 빨리 가자. 날 좋다. 아, 회장님. 아이고. 아이고. 야, 어제 날씨보다 날씨가 엄청 좋네. 이번가 아, 이거. 예. 어. 자, 반갑습니다. 야, 저기 우리 회장님한테 저기 음료수도 드려. 어, 이거. 네, 그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예, 감사합니다. 대상입니다. 네. 예. 예. 어디 안쪽 타면 안쪽 타면 됩니까? 예, 예, 네. 재밌겠다. 오늘. 재밌겠다. 야, 우와. 야, 낚시. 아, 재밌겠다. 아, 진짜 재밌겠어. 그러니까 야, 배가... 와, 이런 배 또 오랜만에 탑니다. 어머 여기 보세요 고기들. 대박. 멀미하고. 오, 와 간다. 야.
모르겠어요.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녀올게요. 자, 한 20마리 정도만 잡고 올게요. 20마리나요? 20마리만 잡아도 행복한 거 아닐까요? 올라 올라오는 대로. 네. 우와, 멀다 멀다.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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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아,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어. 어디까지 가요? 멀어지고 있어. 야, 왔어 왔어. 엔진 소리 멈췄어. 네. 저기 회장님 도착한 거 맞아요? 예, 도착했습니다. 야, 이제 그냥 채비를 들고 자 이제 화이팅 해줘. 화이팅. 네, 여기는 어디로 와도 먼저 뭐 여기서 하려고요. 있어. 네. 여기. 자, 화이팅 해,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둠! 저는 그냥 여기서 배를 타고 나왔으니까 멀리 던질 필요가 없죠. 사장님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그 저기 갯지렁이 좀 띄워줘요. 저는 예. 저기 이걸 얼마나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수심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자기가 가라앉습니다. 이 무게에 의해서. 고기 많이 안 잡히면 네. 수심이 가득할 거야. 안면 수심이 가득. 수심이 느껴지네요. 네. 방해하고 싶어. 네. 예, 추무게로 아까 예, 예, 옛날에 갑니다. 아, 얘는 추가 있죠? 예. 빨리 안 내려가면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드는데 예, 들면 자, 낚싯대 끝만 잘 보십시오. 예. 자, 바닥에 닿으면 추가 더, 줄이 더 안 내려가요. 예, 그죠. 예. 아직은 더 지금 내려가고 예. 있는 중이네. 예. 생각보다 수심이 깊은데요? 예. 많이 내려가네. 예. 그리고 엄청 내려가면 예. 이렇게 잡고 왔다. 개처럼, 왔다. 뭔가 벌써 입질이 있었어. 뭐가? 물었어요. 입질이 있었어. 벌써? 근데 약간 그 가벼운 거 보니까. 네, 물었어요.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가 물었네요. 뭐 벌써? 용치. 이건 작으니까 살려줍시다. 아, 이걸 왜 살려주나요? 이게 너무 그, 작아서. 첫 곡인데. 첫 곡이니까 살려줍시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딱 걸리는 게 느낌이 있다고 오니까 바로. 가가지고 후보님 보니까. 회장님 여기 생활 낚시가 가능해요? 예, 생활 낚시를 제가 주로 하는 게 생활 낚시를 합니다. 뭐야?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히트? 히트? 아까 장난쳤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가 여기가 평균 낚시 중에 위로 들어봐요. 뭔데? 얘를 위로 들어봐요. 뭐야? 봐봐. 아닌데? 봐봐. 아예 이거 그 돌에 걸린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한번 그 당겨 봐요. 평균 낚시 뭔가 묻히게. 봐봐. 이거 뭐야? 봐봐. 뭐야? 크다! 손맛이 있어! 아우! 크다! 크다! 아니야. 뭐야! 크다! 보인다! 크다! 와! 어떻게 걸렸네? 안장님한테 어떻게 물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생활 낚시로는 그, 뭐 그런 대로 뭐 손맛 본 겁니다. 우와! 이 카메라에서 보여주세요. 너무 우와! 우와! 나는 야 뭐 참돔 들어간 거야 뭐야? 나는 이끌린 거 뭐야? 이끌린 거야 뭐야 이거? 무서워! 안돼! 무서워! 여기 왔다 보여줘. 그냥 어디 걸린 거 아니야? 진짜 맞다. 저 이게 손맛 있다. 귀엽죠? 뭘까요? 놀래미? 설마. 놀래미? 놀래미? 죄송. 놀래미가 아니라 저랑 걸린 거 아닌데? 이게 뭐예요? 용치 놀래미. 아, 하나 걸렸네, 진짜. 캐스팅. 맞다. 아, 저거 뭐예요? 어이구. 아, 잠깐만요. 무거워요. 진짜. 진심이에요. 와, 나의 삶도 관심 벌써 끝났어요? 아니 이게 어우야, 잠깐만. 보인다. 크다, 보인다. 보인다. 니 이상한 거예요. 물고기가 큰 거예요. 물고기가 이 낚싯대에 비해서 아, 과해. 뭐야? 천둥이다. 진짜 두 마리. 용치 두 마리. 용치 두 마리. 얘가 용치야? 네. 저도 관심 있어요. 사이즈가 도민 줄 알았네. 와, 크다 그래도. 네, 용치. 잠깐만. 네. 바닥. 자, 잡았습니다. 두 마리나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산을 어디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 낚시 오시면, 네.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 천맛도 보고, 배도 타고, 해맛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경치도 구경하고, 이 용치도 구경하고. 전문가 같은데? 좋았어. 잠깐만. 이거 뭐야? 형!
아까 그거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요. 아하. 기발한 거 잡아놨고 이건 이런 거 잡아줘야. 우와. 저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도 돼요? 이야! 돈 잡았어! 관심 좀. 네, 아니 지금. 오, 장난이다. 이거 원래 그 뽀뽀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우와. 미녀랑 뽀뽀. 동네 막내 허반자. 아, 이번에는 망치만 안에서 함께 했는데 무엇보다 우리 이장님 덕분에 야, 정말 좋은 거 많이 구경하고 낚시도 해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놀다 갔다. 정말로 족구 차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같이 막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인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우리 계장님도 우리한테 뭐 그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와, 너무 인심이 좋으니까. 예, 예. 어, 진짜 그냥 가기 싫을 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장님 어떠셨어요? 우리 마을에도 잔치를 했어요. 아, 아, 동네만 소방관 예. 때문에. 예. 아,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예. 또 여러분들을 뵙고자.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와야죠, 와야죠. 혹시 시즌2가 된다면 예, 예, 우리 네. 말을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와야죠, 와야죠. 앞으로도 우리 동네방네 허반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망치 마을에서 너무나 즐겁게 놀고 갑니다.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방네 허반장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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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님 진짜 사랑꾼 이장님.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더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는데 어, 저희들 정말 일손이 필요한 곳도 있을 거고 농번기 때도 못하고 추수철에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것들이 많아서 시즌2에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로 더 다가가고 싶은 게 제 각오입니다. 시즌2 화이팅! 사실은 조금 꿈 같은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도 뭐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 촬영이 이제 끝났긴 하지만 안 깼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이게 뭐 물론 다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이 좀 안 끝났으면 좋겠는 사실 그런 마음이. 마지막으로 저희 팀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너무 감사합니다.